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1911년 2월 28일 전승교회 평화누리 예배의 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상속해 주신 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육간 거듭남이 확신들게 하여 주시옵고, 시의 모심의 도리로 신지관계 재확인하는 은혜의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시간은 영속되어지고 변화의 계절과 절기 또한 어김없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쉴 수 없는 인생길에 저희의 믿음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솔직한 고백일련지요. 침묵되지 않는 하늘의 심정권 안에서 항상 저희의 믿음이 확인되어지기를 염원하고 싶사옵니다. 땅에서의 책임의 도리를 따라 하늘은 침묵의 심정을 품기도 하였고 또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늘 부모님, 지금의 저희의 믿음의 자리엔 침묵되어진 하늘의 심정권이 머무르고 있사옵니까? 아니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늘의 심정권이 머무르고 있사옵니까? 나와 함께 하나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신 참 어머님의 의정은 무엇이었는지요? 하늘의 독성녀요, 실체 성령 성신이시기에 침묵 없는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 삼아 밤낮이지 않고 천주사적 정성을 쌓고 계시기에 하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이 아니겠는지요? 천호공 천일성전 봉헌은 섭리의 최종 완성완결 완료에 승리적 기대라 하였사오니, 정성모와 봉헌에 올린 손길을 조건 삼아 기적의 역사 나타나기를 염원하고 실제 은혜의 역사 체율되길 바라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신통일 세계와 신통일 한국 안착을 향해 많은 조건들 세워 기대 쌓고 있사옵니다. 교회의 부흥의 토대 안에서 함께 의지하고 격려하며 천일국 이상을 실현하고픈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이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다져지지 않는 제방은 틈이 생기고 위험이 번번이 도래하듯 빈약한 믿음은 언제나 불신이 초래되고 참소의 그늘의 흥행함을 목격하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제 이 천성재단 더욱 굳건한 정성으로 하나로 뭉쳐 하늘의 역사를 실체로 보여줄 수 있는 승리하는 재단이 되어지길 간구하옵나니, 세워주신 대교구장님의 이끄심 앞에 이 재단을 향한 하늘의 은혜가 더욱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들여 준비한 말씀 선포 위에 성령 충만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윤원진의 이름으로 하늘 앞에 보고 드려 아뢰사옵나이다. 아주